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는 2023년식 BMW X1 모델입니다. 디자인을 한번 먼저 보죠. BMW 디자인이 최근 저한테는 한 번에 와닿는다기보다는 좀 더 눈으로 보면서 익혀가는 이런 과정의 시간들이 조금 필요한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 나올 X1도 기존의 X1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준으로요. 좀 더 커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아무튼 일단 차는 실제적으로 커졌으니까 아직 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X1보다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또 M 패키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달라 보여서 일단 개취지만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데 실제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보이고, 그 헤드라이트의 느낌이 뭔가 샤프하다기보단 좀 아래 위로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겹쳐지면서 좀 커 보인다는 느낌과 강해 보인다는 이미지는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날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물론 뭐 SUV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그게 뭐 날렵해 보여 봐야 이 차에 소득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BMW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샤프한 느낌이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살짝 드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건 개취예요. 그리고 테일라이트도 입체형으로 바꾸긴 했는데 기존 3 시리즈보다는 약간은 과장된 느낌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정도요. 개취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 일자라기보다는 뒤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옆모습을 봤을 때는 중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스포티한 이런 느낌이 좀 강조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엔진이 달리냐, 일단 X드라이브 28i 모델 기준으로 해서 241마력의 터보 2.0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기통이고요.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이 기본이고 X드라이브 모델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 캐나다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가 기본으로 선택이 돼서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BMW X1에는 기존의 컨버터 방식의 자동 트랜스미션 대신 7단의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바쁠 만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BMW는 최근에 그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듀얼 클러치에서 일반 자동 미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는데, X1은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죠. 자, X1의 차를 한번 보면 일단 이 차의 판매량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거의 다 이뤘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이 북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길에서 자주 보이긴 하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만큼의 인기 있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매년 3만 대, 4만 대 이상 꾸준히 팔려나간 차죠. 그리고 기존의 BMW를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이런 차로 나온 차가 이 BMW X1이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점을 살려서 판매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느낌의 차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X1은 기가 막힌 게 하나 들어갑니다. 라이드 하이트 시스템이 들어가요. 높낮이 조절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휠은 18, 19, 최대 20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옵션에 따라서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트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적용되는 범퍼나 사이드 미러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스타일적으로 차이를 느끼게 디자인을 해서 나왔고, 그리고 실내를 들어가면 실내는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X1보다는 앞으로 나올 BMW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일단 앞에 일자형의 패널이 들어가는데, 물론 일자형이지만 두 개 별도로 되어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일자형 판넬이 반듯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휘어져 있어요. 운전자가 여기 편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커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두 가지의 모니터의 사이즈를 보면,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는 10.3인치가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메인 모니터는 10.7인치짜리가 들어갑니다. 뭐 거의 크기 차이도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도 적용이 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나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한테 편히 제공하는데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패키지로 보면 X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 스포츠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거는 기존의 BMW의 여러 차종에 나온 패키지와 이름은 뭐 고스란히 똑같다고 보면 되고,
팔걸이 부분도 이번에 모델 보시면 알겠지만 그 iX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이제 앞으로 나오는 BMW의 많은 차종에는 이 느낌이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BMW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고 뭐 좀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뒷자리 등받이는 4:2:4 비율로 접어 넣을 수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뒷자리 열선 시트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는데 두 가지 자세를 입력해 놓을 수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물론 선택이 가능하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적용이 됩니다. 새로 나오는 BMW 3 시리즈의 인테리어와 거의 흡사하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X1 같은 경우는 3세대 X1이고 그리고 코드명은 U11입니다. U11.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적용돼서 나올 예정이고 자 그래서 X1 시작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X드라이브 28i 모델 기준으로 해서요 39,595불 시작 가격이고요 대략 이 가격 정도면 캐나다에선 거의 한 5만불 정도가 시작 가격이 될 것 같이 보이네요. 따지고 보면 꽤 싼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X1 실내 디자인이나 외부 디자인이 기존 X1보다는 약간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땐요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GLC 새로 나온 부분하고 이번에 BMW에서 X1이 새로 나온 부분하고 서로 발표되는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엔진으로 보면 경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BMW에서 X3가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GLA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경쟁 모델은 아닌 듯 하나? 왠지 왜 경쟁 모델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세대 BMW X1 모델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해서 만들어낸 100% 전기차고 현재 BMW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가장 저렴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BMW iX1이란 차도 이번에 나오는 X1과 같이 출시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포인트에서 들어오죠. 물론 차 색상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약간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X1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X1 모델하고 크게 다름없이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이 부분은 실내 옵션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제껏 BMW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그 플랫폼 이름이 FAAR 플랫폼이라고 하죠. 1시리즈부터 쭉 적용된 그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기차와 일반 엔진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 개발 당시부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엔진차가 동시에 같은 플랫폼을 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아직까지는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실제 차를 한번 타고 많은 키로수를 정해봐야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iX1은 앞뒤 두 개의 모터가 달려있고 최대 309마력, 이거는 북미 마력이고요. 한국이나 유럽에서 313마력으로 표현돼서 출시한다고 하고요. 이 차의 토크는 494Nm, 북미 마력으로는 364lb-ft를 나타내고 제로 100km 성능이 5.7초라고 해요. 뭐 느리지 않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400km 넘는 대략 한 430km에서 450km 사이 정도 이 정도로 내다보고 발표를 했는데 BMW 전기차 주행거리는 유난히 더 차이가 있는 듯한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실제 이것도 주행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죠. 이번에 iX1에 적용된 배터리 같은 경우는 64.7kWh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터가 하나 달린 싱글 모터 시스템도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모터는 BMW에서 5세대 디자인으로 해서 나온 뭐 하우징과 모듈러 드라이브 유닛이 포함된 그런 모터죠. 얼마 전에 출시한 BMW i4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유닛 그대로 이번에 i1X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나름대로 BMW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그 고효율 충전 방식을 사용한 모터라고 하니까 그 모터를 이용해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250마일 그러니까 438km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차는 타봐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차의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볼보 XC40 리차지 모델하고 메르세데스-벤츠 EQA 정도가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차들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다고 하니까요,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수로는 두 대죠. 3세대 BMW X1 28i 그 차와 그리고 새롭게 출시하는 100% 전기차 BMW iX1을 소개시켜 드렸고, 아 참, iX1 같은 경우는 판매 시작 가격이 35,000불이라고 해요. 미국에서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MW라는 차는 그 차 가격에 몇 가지 패키지를 포함해야 그래도 타고 다닐 만한 옵션이 들어간 차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대략 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5,000여불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대략 한 4만 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라고 보면 BMW 마크 달려 있고요, 이 정도의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일반 레저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튼 오늘 BMW에서 새롭게 나온 차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시간을 가져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